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축과 오가 있는 경우, 오와 축이 있는 경우,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소축자와 말오자가 있는 경우, 이제 얘가 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좀 많이 이걸 저도 좀그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축오를 제가 처음에 입문하고 공부할 때는 축과 오는 귀문관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문관살. 두 번째는 탕화살도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탕화살. 그리고 세 번째는 육해살이 되고요. 네 번째는 원진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진살. 이 글자가 있음과 동시에 이네 개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갖고 해석을 해야 되냐? 탕화살로 설명해야 되냐? 육해살로 설명해야 되냐? 원진살로 적용해야 되냐? 아니면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할지.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늘좀 의심스럽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이라는 것은, 축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12월 달, 음력 12월 달을 이야기합니다. 음력 12월 달. 그래서 축구냉하죠. 그러니까 축은 습토다 그랬고 축구냉하가 얘기합니다. 얘는 음력으로 6월 달을 이야기합니다. 6월 달. 정반대죠. 12월 달과 6월 달.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한여름이고 얘는 한겨울이다 이 말이겠죠. 얘는 어떤 거냐? 오화는 살상의 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다. 강렬한 화기를 갖고 있다. 얘는 뭐냐? 꽁꽁 얼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온천지를 꽁꽁 얼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와 얘는 정반대 코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 조합이 되면 귀문관살, 탕화살, 육해살 이런 부분 안 좋은 살이 작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축과 오를 제가 헷갈리고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것은 얘가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검증해 보니까. 축과 오가 귀문관살이 들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다. 설명을 하고 저희가 공부했을 때는 이때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들은 그렇지 않다. 틀렸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 속이 상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문관살은 뭐냐? 말 그대로 신경이죠. 신경, 신경.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가게 된다. 주변 사람도 힘들다. 이 귀문관살을 겪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왜냐면 거기에 전염이 되고 그 사람들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귀문관살이 아무 때나 적용이 되냐? 아니다는 거죠. 사주에 있어도 귀문관살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합니다. 탕화살은 말 그대로 총상, 폭발, 아니 음독, 자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요. 탕화, 끓을 탕자거든요. 불에, 불화자, 끓을 탕자, 불화. 굉장히 좋지 않은 걸 이야기 줍니다. 육해살, 원치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보자, 이해를 하자. 귀문관살과 탕화살만큼은 설명해보자. 여기서 원진살 갖고 부부의 인연이나 아니면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 이두 가지만 이해하는 게 좋다. 근데 전 탕화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추궁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당신이 예를 들면 음독 자살한다 아니면 불에 의해서 예를 들면 크게 어떤 화재에 의해서 좋지 않은 걸 겪는다 하면 상대들은 그런 일도 없다. 또 너무나 큰 고프 분위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탕화살은 뭘로 이야기하면 소가리로 이야기합니다. 소가리. 가슴앓이를 합니다. 소가리를 많이 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끓는다. 불화. 심장이 끓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두 개로 압축시켜서 설명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축과 오는 정반대인데 어쨌든 서로 코드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귀문관살에 작용이 되는가 하고 안 되는가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태어난 달에 축이 있는 경우하고 축이
만약에 여기서 태어난 달에서 오가 있는 경우하고 이때 대운에서 예를 들면 오가 들어올 때 오가 들어와서 축오 했을 때 축이 들어와서 오가 들어올 때 축오 똑같은 원진인데 똑같은 원진인데 근본적으로 원진이지만 귀문관살이 들어오지만 얘하고 얘하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줘. 얘는 한 겨울에 아주 춥고 냉한 게서 화기가 도는 겁니다. 그럼 따뜻하겠죠. 얘는 한여름 굉장히 덥고 강렬한 그런 열기에 휩싸이는데 축서늘한 것이 되니까 얘도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때 이 태어난 달에서 얘가 들어올 때 추고 원진이 들어올 때 이때는 근본적으로 원진과 탕화살이 더 크게 상처를 내지는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때는 원진에 대한 기운 탕화살이 크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 어느 때 적용이 되느냐? 주변에 여기가 예를 들면 온통 금과 수의 기운 자체로 많이 있을 때 이렇게 금과 수의 기운으로 많이 있을 때 얘가 들어오면 이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얘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탕화의 기운 자체가 작용이 된다. 이렇게 작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큰 상처를 내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견딜만하다. 얘도 만약에 화기가 많이 있는데 화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오미가 들어올 때 축이 들어왔을 때 얘가 도와주러 서늘하게 해주러 도왔는데 얘가 워낙 이 강한 기운에서 이 축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때는 귀문관살이 작용이 된다. 그래도 견딜만하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터지냐. 위치가 태어난 달이 아니라 태어난 예를 들면 태어난 날에서 있을 때 축이 있을 때 태어난 시에서 있을 때 이때는 작용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난 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는 참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괜찮다. 오히려 조후를 해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오가 들어왔다. 얘는 축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얘가 충분히 이것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 화기가 만약에 있다. 화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화기운 자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면 축우가 들어오면 이때는 얘는 그냥 완전히 얘는 무에 의해서 이 축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지장간까지 다 파괴를 당합니다. 이런 경우 강렬한 화기에 의해서 평소에 쪼임을 당했는 대운에서 다시 이렇게 돌 때는 이 축우 원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탕화살, 소갈이, 가슴앓이, 원진살 모든 부분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이때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 관계, 육친 관계에서 뭐냐? 이걸 가지고 탕화살이 작용이 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탕화살, 귀문관살에 동시에 다 적용이 된다. 어느 위치니까 배우자 자리, 육친 관계에서는 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태어난 시에서도 여기 주변에 온통 예를 들면 냉기가 많다, 자가 있다 하고 예를 들면 축이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냉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축이 들어오면 얘는 오화는 꺼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꺼져요. 꺼지니까 얘는 얘의 의해가 들어올 때 완전히 깨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이 사주가 일간이 무엇인가를 떠나서라도 이 냉한 상태에서는 얘가 용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딱히 화기를 취하고 있는데 이 용신이 깨진다는 걸 이야기해 줘. 대운에 의해서요. 그래서 용신이 깨지니까
극한 상황을 맞이한다. 죽고 싶다. 아니면 자살하고 싶다. 정말 정신적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정신적으로요. 멘탈이 무너지고 약하다. 모든 부분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런 경우 작용이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탕화살이 있는 것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먼저 봐라. 무조건 축과 오가 탕화살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어떻든 사주에서 균형이 있는데도 탕화살이라는 탕화살이 작용이 되니까 좋지 않다 이러면 했는데 예를 들면 해와 축과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오가 들어와서 축보다 해서 이런 경우도 탕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반전이죠. 좋은 기운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탕화살 작용이 되질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축은 탕화살이니까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축은 분명히 탕화살 작용은 한다. 어느 때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경우에 작용을 한다. 얘네들은 이런 경우는 축구가 있어도 이렇게 강한 기운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태어난 달에 축구 냉한기운이 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일방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 적용을 맞는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사주를 풀 때 축구 원진이 있을 때 대운에서 들어올 때 사주 또 원국에서 어떻게 형성되냐를 보시고 개가 여기서 이 두 글자 중에서 일방적으로 하나가 깨지게 될 때는 그때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운을 볼 때 축오가 대운이 들어왔을 때 오와 축이 들 때 축이 오가 들 때 그런 경우 귀문관살 그 다음에 탕화살 육해살 원진살이 적용이 되는 것은 조후가 뜰 때 깨진다.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주의 오행상 배열 자체가 일방적으로 깨져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적용이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탕화살 작용이 안 된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